안녕하세요. 문빔 라이프의 문빔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전기의 사용 설명과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중고 배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고 배터리의 기본적인 상태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보통 방전량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배터리 팩 작업을 진행해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제대로 된 용량이 나오지 않으면 불량 배터리가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불량 배터리 한두 개 때문에 배터리 팩이 효율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 불량 배터리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귀찮지만 한번 해두면 오랫동안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터리 방전기들을 사용해서 해당 배터리가 제 용량이 나오는지 방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용량이 나오는 배터리들을 모아서 배터리 팩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배터리 테스트는 18650 EV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세팅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제품명이 따로 없고요. 18650 배터리 용량 테스터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5V 2A의 입력을 두 개를 주면은 한 개의 슬롯당 1A로 충전 방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현재 전압을 표시를 해주고요. 맨 오른쪽 버튼부터 누르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슬롯이 변경이 됩니다. 1번으로 변경 후맨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1번 슬롯의 메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다 놓고 그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차지, 디스차지, 오토 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지는 충전, 디스차지는 방전, 그리고 오토 모드는 충전을 한후 방전을 하고 다시 충전까지 완료하고 방전량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전압 세팅으로 컷오프 전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저는 2.7V에 놔둘게요. 그리고 이 루프 모드는 뭐냐면은 지금 모드를 오토로 했을 때 충전, 방전, 충전을 몇번 반복할지 설정을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총 9번까지는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번 슬롯을 방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방전을 시작하고요. 이 디스플레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전압, 현재 전압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방전량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슬롯에 현재 상태는 디스차지고 모든 방전이 완료가 되면은 동작이 자동으로 멈추고요. 총 방전량을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해줍니다. 다시 멈추고요. 그리고 모드를 충전을 하게 되면은 4.2V까지 자동으로 완충을 시켜주고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정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개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맨 왼쪽 버튼을 길게 쭉 누르시면은 전부 다 오토 모드로 4개가 전부 다 동시에 작동을 하고요. 세 번째 버튼을 쭉 누르시면은 4개 다 충전, 네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은 4개 다 방전입니다. 해당 제품의 장점은 4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방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1A로만 작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000mAh 정도 되는 제품을 오토모드로 동작하면 총 9시간 정도 소요되겠네요.
그 대신 한번 걸어놓으면 충전 방전까지 알아서 해주겠죠? 이 제품이 만약에 방전량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은 제품일 텐데 아쉽습니다. FX35 세팅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5V 2A 전원을 공급해주면 6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넣어주고요. 먼저 방전량부터 세팅을 할게요.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0.5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방전약이 기본 세팅되어 있는 값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버튼을 돌려주시면은 방전량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저는 3A로 맞춰볼게요. 5A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3A로 맞췄고요. 다음은 저전압 세팅을 할게요. 맨 오른쪽 셋 버튼을 길게 눌렀다가 떼주면은 바로 LUP라고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나오는 이 LUP 값을 세팅해주면 됩니다. 저는 2.7V로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다른 세팅 값들은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초기 세팅 값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 제품 판매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값이 여기 전압값과 전류값입니다. 처음 제품이 출고될 때 어느 정도 맞춰서 출고되는데요. 저는 테스터기를 통해서 세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을 공급하고 파워 서플라이 전압값은 10V, 전류값은 5A로 주고요. 배터리 홀드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를, 플러스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고요. 테스터기도 연결을 해줍니다. 테스터기도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를, 플러스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고,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공급해주면은, 현재 5.095V 떴는데요. FS35에서는 5.04V로 되어 있죠. 이 값을 테스터기 값과 동일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셋 버튼을 길게 클릭하신 후 전압을 맞춰줄 수 있는 화면으로 가셔서 지금 5.04V로 되어 있는 거를 5.9V로 09V 네, 5.09V로 설정을 할게요. 다음은 전류값을 테스터기로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터기를 전류값 측정으로 변경을 하고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시고 플러스만 테스터기에 플러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제품의 플러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후 다시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을 공급하면 전원은 5.9V 아까 세팅한 값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짧게 셋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FX35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면서 현재 전류값을 여기 표시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테스터기의 전류값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셋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류값을 변경해 줄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해서
전류값이 3.02로 되어 있는데 여기 테스터기는 3.01이니까 3.01로 바꿔서 변경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값과 전압값이 테스터기와 동일하게 맞춰지게 되고요. 나머지도 동일하게 맞춰주시면은 한번 설정한 값은 전원을 껐다 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FX35가 동작을 멈추고 다음 배터리 테스트를 할 때는 초기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방전량, 방전시간 등이 표시가 되는데요. 방전량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시간도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셔야지 다음 배터리에 대한 테스터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누적됩니다. FX35와 18650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가 방전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FX35로 3A로 방전 중이고요. 여기서 방전이 끝나면은 용량을 확인하고 다시 18650 용량 테스트기로 옮겨서 1A로 방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전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35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방전을 완료했고요. 3A로 현재 방전을 완료했습니다. 용량은 2600mAh 정도 잘 나왔습니다. 해당 배터리가 18650 2600mAh짜리 배터리고요. 이게 보시면 2622 3A로 방전한 것을 18650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에다가 넣고 1A로 방전을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충전부터 하고 방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완충을 했고 18650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로 방전 테스트를 1A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전을 1A로 진행 중이고요. 4채널 전부 다 1A로 방전을 진행 중이고 결과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전 테스트를 모두 종료했습니다. 6개의 같은 배터리를 FX35로 3A와 5A로 방전을 진행했고요. 같은 배터리를 18650 용량 테스터기로 1A로 방전 진행한 값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배터리는 최대 방전이 7.5A로 흔히들 중방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결과값을 보시면 해당 상품의 용량이 2550mAh에서 모두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이 중방 이하의 배터리는 이 방전기들로 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A로 진행했을 때보다는 5A로 방전을 진행하면 용량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18650 용량 테스터기 1A 방전값도 차이가 약간 있지만 테스트는 가능하다는 점, 이 정도의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방으로 분류되는 배터리를 테스트하기에는 여기 있는 두 제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방전 용량도 부족하고요. 초기 전압 강하나 그래프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두 가지 모델은 중방 이하의 배터리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방 사용은 일부 상품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제품 구성은 이 방전기들로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전기 2종을 비교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